오늘은 수타 소바 맛을 끌어올리는 치트키, 특별한 시치미 레시피와 바삭한 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타 소바 한 그릇, 그 속에 담긴 풍미는 우리의 미각을 사로잡습니다. 쫄깃한 면발과 깊은 맛의 국물, 그리고 카에시의 부드러 맛이 스며있는 쯔유의 조화는 언제나 옳죠. 하지만 조금 더 특별한 맛을 원한다면 오늘은 수타 소바 맛을 끌어올리는 치트키 바로 비법 시치미와 특별한 소금 레시피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치미 뜻 일본의 대표적인 조미료 중 하나로 이름 그대로 7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만든 것입니다. 시치미 유래는 1625 도쿄의 히가시 니온바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야겐보리 나카시마라는 상인이 고춧가루에 다양한 한약재를 섞어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비법 시치미가 탄생했습니다. 시치미 레시피 표. 고춧가루 17t, 산초 5t, 깨 3t, 대마씨 1t, 파래 1t, 진피 3t, 시소잎 2t. 시치미 만드는 법. 1. 재료 준비. 위에서 제시된 기본 레시피의 재료를 준비합니다. 고춧가루 볶아서 사용하면 풍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반 정도 볶기. 기타 재료 집에 있는 통후추, 흑임자, 큐민, 카레가루, 제피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A. 혼합. 준비된 모든 재료를 비닐봉지나 믹싱볼을 이용 골고루 섞습니다. 보관 시치미는 습기에 약하므로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합니다. 보관기간 냉장 보관 시 7일, 냉동 보관 시 3개월 정도 보관 가능합니다. 습기 제거 습기가 차면 전자레인지에 짧게 돌려 습기를 제거하거나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 사용합니다. 3. 활용 방법 특별한 레시피로 완성하는 맛. 비법 레시피가 있는데요. 우선은 수타 소바면에 뿌려서 같이 드시고 미역국부터 각종 국물 요리에 넣어 드시면 풍부한 향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볶음 요리, 칼국수, 메밀 면요리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 생선에도 나쁘지 않으니 음식을 드시다가 심심할 때 뿌려 드시면 풍미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오므라이스, 볶음 요리를 해먹을 때와 칼국수, 라면 등 면요리에 넣어 먹습니다. 비법 레시피는 만두 소스입니다. 보통은 고춧가루 뿌린 초 간장에 찍어 드시는데 저는 간장에 고춧가루 대신 넣습니다. 간장 느낌보다 된장 정도의 농도가 될 때까지 가루를 많이 넣고 잘 섞은 후 만두에 올려 먹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보통의 만두에서 별미가 됩니다. 바삭한 소금 레시피 기본은 볶은 소금 표. 소금을 바삭하게 볶아 쓴맛은 날리고 구운 맛 강화. 육수. 멸치 육수에 소금을 넣고 끓이고 수분을 날리면 완성. 11 비율. 시치미 소금. 눅눅해진 시치미를 소금과 함께 볶아 만대. 적당량 비율. 매콤하고 풍부한 향미 소바의 굿. 1. 특별한 소금 레시피 추가 레시피 설명. 볶음 볶은 소금을 기본으로 카레, 녹차, 다시마, 가루 등을 넣어 감칠맛 넘치는 특별한 맛으로 볶아냅니다. 육수 식당이나 집에 있는 다시마 육수, 채소 육수, 멸치 육수 11 비율로 간편하게 육수 소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치미 집에 남은 눅눅해진 시치미를 재활용하기 딱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과 볶으면 사용기한도 늘어나고 수타 소바의 안성맞춤 조미료가 됩니다. 키리안 표 특별 레시피. 주의사항. 소금을 볶을 때는 약불에서 천천히, 특히 파래 같은 얇고 타기 좋은 재료는 다른 재료들이 모두 볶아지고 어느 정도 식었을 때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냄새가 강하고 독하기 때문에 환기 필수. 2. 볶은 소금의 다양한 활용법. 구이 요리 생선, 고기, 햄, 구이 등 원재료 자체의 맛을 그대로 느끼고 싶을 때 찍어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볶음과 삶는 요리 야채를 볶을 때는 간장도 좋지만 볶은 소금을 넣으면 수분감 없이 산뜻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삶은 계란과 따뜻한 차에 약간 타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사실 시치미는 수타 소바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향과 맛이 강해서였죠. 메밀가루의 유통과 보관법이 열악했던 과거 또는 현재의 카운터형
저가 소바집에서 메밀면의 맛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조미료를 동원하기도 했는데 맛이 나쁘지 않았던 거죠. 수타 소바 맛의 치트키. 오늘 소개한 비법. 시치미와 특별한 소금 레시피의 변화는 옛날 에도 시대부터 출발합니다. 가쓰오부시를 쯔유에 섞어 맛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했고, 된장에 식초, 겨자와 와사비, 소금까지 소바의 맛은 변신해왔습니다. 현재는 소바면 위에 비법 시치미를 뿌리고 다시마 소금을 찍어 먹으며 더욱 감칠맛을 보려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또 어떤 조미료가 주인공인 수타 소바 옆에서 조연을 맡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조미료가 마음에 드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은 블로그에서 찾아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